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만성 염증, 염증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성적으로 생기는 우리 몸속의 미세 염증들은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뭐 암도 일으키고 혈관 질환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고 또 매일 꾸준히 먹으면 만성 염증을 배출하는 음식 다섯 가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습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습관이지만 정말 좋은 만성염증 배출법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 이동환입니다. 자, 만성염증을 없애는 좋은 습관 중에서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뭐냐면요. 호흡을 할 때 코로 호흡하는 코호흡 습관입니다. 사실 우리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죠. 호흡을 안 하면 우리 살 수가 없고요.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 산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의 조직으로 가고 세포로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이 호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 하는 코호흡이 있고요. 입으로 하는 입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호흡과 입호흡은 많이 다릅니다. 정말 좋은 것은 바로 코호흡이죠. 그 이유는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이 코를 타고 들어가면서 코 점막을 거치고 이 공기가 그 다음에 코털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 들이마시는 그 공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습도와 온도가 적절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물질도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 호흡을 했을 때 입으로 호흡을 했을 때보다 그 산소가 약 20% 정도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호흡보다 코호흡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코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신에 염증이 증가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연구 결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입으로 호흡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코로 호흡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물론 낮에는 가능합니다. 입을 좀 가볍게 다물고 코로 숨 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잠잘 때예요. 잠자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누워있으면 턱이 떨어지면서 입이 벌리게 되고 입으로 호흡을 하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무실 때요.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코로 호흡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 바로 수면 테이프라는 걸 제가 한번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제가 만성염증을 없애는 좋은 습관은 첫 번째는 바로 코로 호흡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습관은 바로 수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잠을 자는 시간이 우리 몸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몸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가 작용이 일어나고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또 특히나 뇌의 신경독소들이 해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시간이 중요한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혈액 속에서의 그 염증 반응 수치, CRP라는 수치가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수면, 숙면을 취하면서 잘 자는 것은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잠을 못 잘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너무 과도한 수면을 했을 때도 이런 염증 반응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적정한 수면 시간을 잘 찾으셔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만성염증을 없애는 좋은 습관, 세 번째 습관은요. 바로 물을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사실 물을 많이 먹는 것은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몸속의 노폐물을 빨리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세포 안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염증, 이 만성염증을 감소시키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TV에도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TV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물을 먹지 않은 사람들 3명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검사를 해놓고 나서 3주 동안 하루에 2리터씩 물을 꾸준히 먹이면서 관찰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혈액검사를 해봤더니 염증 반응 수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구 결과는 아니고 간단한 실험이긴 하지만 이미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러한 독소 배출 또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많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물 충분히 하루에 뭐 1.5 내지 2리터씩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것 좋고요. 그 다음에 물 드시는 시간은요, 아침에 일단 눈 뜨시고 공복에 또 물 드시는 거 굉장히 도움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전으로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고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이렇게 물을 꾸준히 드시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만성염증 없애는 좋은 습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호흡하는 것, 두 번째는 충분하게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 바로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본을 지킬 때 우리가 몸속의 염증이 잘 줄어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습관 잘 지키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